이제 흙은 요건 이제 내가 올라가서 요건 고얀나무를 캐면은 네. 이제 흙도 아, 많이 나오고 아 이쪽에 있는 거 고얀나무 요거 캐고 흙하고 아, 가시나무 자르는 거 가시나무 비고 어. 가시나무 밤나무는 살려도 되고 어. 밤 따먹어야지 황태하려고 있어야지 밤나무예요 그게? 나무가 분지가 엄청 긴 거예요 아유 엄청 오래된 거 몇십 년 된 거예요 전 도대체 고얀나무도 이게 무지부근 게 계속 잘라 살아 들었지 그렇지. 예. 전목만 심었으면 좋았는데, 이거 잘라서 이제 구우에다가 전목 시켰으면 역시 반만. 근데 이쁘게 되겠는데? 예? 아, 이쁘게 되겠어. 아, 이쁘다. 응? 그냥 자연 경관으로도 이쁘겠네. 못 올라다녀도. 근데 조금 더 까야지 이제 좀 낮아야지. 이제 이거 올라가서 매실나무 차 옮겨놨다가 어. 나중에 그거 까 내린 다음에 다시 심을 겁니다. 그래 길이 완만하게 되지. 아 그렇지. 아 커피 한 잔. 매실나무 이 길로 올라가는 데다가 누나 올라가기 좋지 뭐 이제. 이쁘다. 이렇게 까놓기만 해도 이쁘네. 이 길로 이렇게 다녀도 이쁠 것 같네. 들어가야 돼. 아니 매실나무를 밑에다 심어 그냥. 아니 나중에 여기 길 낸 다음에 응. 길 낸 다음에 저쪽에도 심든 어떤 심든 아니 그냥 길 옆에다 심으면 안 될까? 일단 나중에 이제 거기 심을 데 없어. 나와 봐야지. 아니 홍매실을 심고 싶은데 아 여기 저기 뭐지? 그 나무 하나 있었는데 천도복숭아 나무 날라가 버렸지 뭐 어디 아 그거 잘 열렸는데 살리려고 했는데 진짜 얘기해 드디어 오늘 맹지 탈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담이 드디어 오늘 맹지 탈출합니다. 제가 시집올 때부터 있었던 나무인데요. 이 길을 다닌 지가 45년이 됐으니까 아, 이 아가씨 나무는요. 우얌나무하고 아가씨 나무는 한 100년은 됐을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오늘 이 나무 다 베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조금만 떠다 더 심으면 돼. 그럼 먼저 매실 죽은데 거기다 심을까? 여기다 매실 한번 심어도 이름 강도 올라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심어야 쟤네들을 어떻게 죽여야지. 저거 바깥이 생긴 나무는 뭐야? 아, 저 차에 들어온 거예요, 저거 아주. 그러니까, 아유. 가시 달려가지고 찔리기만 하고. 그럼 죽지도 않아. 호박하고 똑같은데.
처음에 저기를 쳐야죠. 16번도 걷어내고 집도 그냥 저까지 막 오고 아주 그래서 여기는 길이 나올 것 같더라고. 딴 길 안 나와도 곰에 미리 다 이 나무를 못 올라오게 해야 되겠어. 아유, 저거 아주 그냥 시계 호박같이 생긴 거 이름도 몰라 그거. 그치? 이름이 뭐야? 나도 이름 몰라. 처음에 들어온 거야. 호박보다 더 잘 자라. 저거 번식도 그렇게 자라요. 저거 봐, 지금 저거까지 번식해가지고 나무라 나무 다 갖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어. 또 호박하고 똑같아. 가시가 달리지 열매가. 아, 저렇게 그래야 저거 나무 이렇게 그래야 그래도 흙도 나오고 그러지. 흙이 좀 묻어가지고. 그렇게 까면서 나머지 길을 낮추면서 냉길 거예요. 아, 기술 좋다. 40년이야.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뭐 그때부터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런 거지. 옛날에는 고향 먹었었는데, 그치? 옛날에 고향 나와서 귀했어. 그러게, 근데 옛날에 고향, 이거 고향 짜가지고 하늘에다 재워서 겨울에 퍼먹었잖아. 근데 지금은 감도 잘 안 먹는 판이니 뭐. 근데 고향이 날라오더라고, 저 밭으로. 그러니까 자꾸 씹어져서 자꾸 다 나기만 하는 거야. 아까우니까 뿌리만
저를 수저 박을 거야, 저는. 또랑. 아, 속이 뻥 뚫리네, 그냥. 털어내고 이제 나무만 버리는 거지. 길을 까서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흙을 내려놓고 다시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1단계 길을 뚫어서 포크레인에 올라가서 흙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서 2단계 또 할 생각입니다. 2단계 다시 흙을 끌어내립니다. 더 넓게 2단계 다시 흙을 끌어내립니다. 드디어 길이 뚫립니다. 여긴 한 2m 높이에 제가 섰는데요. 저 밑에 또랑이거든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험지 맹지 오늘 드디어 뚫립니다. 45년 만에 맹지 탈출입니다. 보입니다. 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저희 밭은 한 2m 높이고요. 지금 밑에 또랑인데요. 드디어 뚫립니다. 이 나무는 제
제가 수제 볼 때부터 있었으니까 45년에다가 그때도 나무가 컸거든요. 그러면 한 60년, 7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카시 나무, 부암 나무 오늘 다 입니다. 엄청 커요. 아카시 나무 정말 쓸모 없습니다. 막 다 뚫고 나오고요. 감당이 안 돼서 오늘 아카시 나무를 정리합니다. 이 나무는 다 베어서 또랑을 메꾸고요.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틀을 냅니다. 메꾸니까 이렇게 모양새가 나옵니다. 나무 된 거 다 잘라서 또랑 메꾸고요. 이렇게 넓혀줍니다. 아, 이쁘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저 될 겁니다. 그래서 위를 메꿉니다. 다칠 뻔했네. 어머 세상에 저렇게 넘어갔습니다. 60년 된 나무입니다. 아카시 나무. 아카시아 나무. 세상에 지금 이걸 또 어떻게 끌어내려나. 이렇게 또랑입니다. 이렇게 또랑. 지금 한 60년, 70년 된 나무 넘어갔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세상에. 나이타에는 안 나오나 그거는? 사지제. 응? 코네. 아 진짜. 너가 얼마나 보내 비니까. 아 속이 뻥 뚫려 뻥 뚫려. 아 정말 아 뻥 뚫리는데 동생네 밭에 가기 쉽네. 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국지궁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 너머에 침묵은 이순신 장군님 묘수가 계신겠습니다. 정도 되는데요. 절반은 이마로 되어 있고요. 절반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절반은 이냐고요. 절반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마가 맡은 곳이 60년 된 아카시아 베고 오늘 길을 냅니다. 아가시나무가 그늘이 져서 이 매실나무들이 다 살질 못해요 지금. 그래서 매실나무 다 죽었습니다. 아가시나무 때문에. 저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들었고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이제 올라가고 마지막 단계에 녹강 먹고 있습니다. 입니다. 목각 묻으면 5m짜리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엄청 많네요. 포크레인 하나면 다 해결되네요. 포크레인이 슬금슬금 일을 잘하네요. 포크레인이 그냥 뭐 다용도네요. 하나 더 추가하네요. 포크레인 하나면 뭐 만사 다 해결이네요. 포크레인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포크레인 바가지로
부직포 깔고 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부직포 깔기입니다.